안녕하세요. 예, 뽕나무 이파리예요. 산뽕나무. 산뽕나무 이 이파리가 참 좋습니다. 옛날 그 어르신들이 뽕나무를 저 끓여 먹어야지 망령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어요. 이렇게 그 저 치매에 좋다는 얘기죠. 치매에 좋고 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효능이. 그리고 첫째로 당뇨에 엄청나게 좋습니다. 이거. 그래서 제가 이거 채취를 할 건데 이거 저희가 심은 거고요. 저희 밭에 저희가 심은 거예요. 이거 채취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면 됩니다. 이렇게 훑으면 돼요. 도담아 왜 그래? 이렇게 훑어서 해줘야 되거든.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이제 말렸다가 이제 가끔 차 한 잔씩 이제 끓여서 먹습니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소독도 해야 되지만 아직 소독은 안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은 여기에서 허옇게 벌라지 낍니다. 그때는 못 먹어요. 뭐 먹어도 되겠지만 벌라지 허옇게 껴가지고 이파리 말고 벌라지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. 사람한테 좋아서 그런지 벌라지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이거 해가지고 말려서 이제 물에 씻어서 제가 씻는 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. 네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이렇게 허옇게 이제 뭐 한 며칠 지나면 이렇게 허옇게 벌라지가 껴가지고 못 먹어요. 그래서 저 요즘에 따이대 이거 지금 벌라지 허옇게 꼈네요. 벌라지 허연 벌라지 작은 거 이거 해달라 그러는 사람 많아요. 이것 좀 해달라 그러는 사람. 근데 뭐 이거 하시는데 쉬운 일도 아니고. 깨끗하게 다 씻었고요. 이제 물 빠지면은 고추건조기에다가 60도거든요. 60도면 살짝 쪄집니다.
거기다가 한 3시간 정도 말려서 햇빛에 잠깐 널었다가 이제 봉대로 담아오면 이제 두고두고 먹으면 돼요. 요 정도면 저희 1년 먹습니다. 뽕나무가 어느 정도 좋으냐면요, 제가 이 시골에 있으면서 뽕나무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밭에 이제 캐서 이제 없을 때도 있는데 뿌럭지가 이렇게 진 같은 게 나와요. 이거 잎 달 때도 끈적끈적 하거든요. 하얀 진이 나와서. 근데 끈적끈적한데 그 뿌리가 우회를 잘라버려도 땅 속에서 한 5년씩 살아요. 5년씩. 5년씩도 캐보면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진이 나와요. 그 정도로 이 뽕나무가 좋은 것 같아요. 그 허연 거 진 나오는 게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. 그 옛날에 그 누에가 뽕만 먹지 않습니까?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기회가 되면은 이거 아주 저 봄철에 들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아요. 뽕나무. 여기 지금 달린 거 요런 게 오디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거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번 차 한번 끓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